여보, 영은아. 미안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세상에 어떤 와이프가 자기 남편 바람피는 걸 몰라? 아이고. 자기가 먹고 싶으면서. 그 여자와 아무 관계도 아니었을 때 생각 없이 카드 결제했던 내역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아, 카드 내역으로 깨달았구나. 뒤늦게 그걸 의심한 아내가 SNS까지 뒤져 그 여자의 신상을 캐냈던 거죠. 아, 진짜. 그리고 찾아갔구나. 어서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아, 찾아가지 말지. 뭐 하시게요? 그냥 드라이 해주세요. 아, 다행이다. 뭐가 다행이야? 네? 아, 오늘 제 애인이 오는 날이거든요. 어머. 그래서 퍼머 손님 올까 봐 걱정돼서. 아직 결혼 안 하셨나 봐요? 어우, 결혼을 왜 해요? 우리 동네 아줌마들 아주 남편 때문에 미쳐 죽으려고 해요. 바람 펴서. 아휴, 바람 안 피는 놈이 없어. 아주 그냥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다 똑같아요. 어머. 아, 이것 봐요, 이것 봐. 안 돼. 아휴. 마누라 있는 놈인데 나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트를 날리잖아. 아유, 정말. 아, 귀여워. 어? 어머, 자기야. 어머? 어머. 헐. 아닌데? 다른 사람인데? 자기라고 부르는구나. 아, 오늘은 머리를 어떻게 할까? 피가 거꾸로 솟겠다. 아, 저거를 밖에서 보고 있었구나. 아, 어디 바람 필 여자가 없어서 진짜. 그러니까 무슨 뭐지? 야구인가 보다. 야, 아, 저거 주러 왔었는데 저렇게 상처를. 마음이 다치지. 그냥 나한테 먼저 말하지. 뭐하러 다른 핸드폰까지 만들어서 너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어. 그 더러운 여자하고 내 핸드폰으로 통하고 싶지 않았어. 내 번호를 아는 것만으로도 소리 끼쳐. 저 마음은 이해가 간다. 그럴 수 있죠. 우리 지훈이 두고 맹세하는데 정말 딱 한 번이었어. 매일 혼자 퇴근해서 밥 먹고 혼자 운동하고 너무 외로웠어. 아니야, 그런 얘기할 때 아니야. 아, 지금 그런 말로 그런 합리화시키면 안 돼. 중계 주절주절하면 안 돼. 맞아요. 그냥 나가요, 그냥. 미안하다고 빌고. 뭐 내 그때 심정이 어땠어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 그건 나중에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 아, 답답하다. 넌 외로워할 시간이 있었니? 난 혼자 지훈이 키우면서 시간 쪼개가면서 알바까지 했어. 빨리 이자 갚아서 너 서울 올라오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넌 쓰레기야. 영은아.